gotta get up. He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탑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2020년 미안해 엄마라는 곡으로 데뷔, 불효돌로 이름을 알리고요, 브레이브걸스의 남동생 그룹 천남돌로 또 한번 이름을 알렸고요. 하지만 이들의 진짜 수식어는 퍼포먼스 짱, 라이브 짱, 케이팝 대표 짱돌, 이번에는 플라티 짱이 되어 컴백했습니다. 다크뷰의 세 분과 금주의 인기가 탑10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부터. 그럼 안녕하세요, 다크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가장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크뷰에서 제일 잘생긴 이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다크비 플러팅짱 희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둘보다 잘생긴 다크비 리더 디온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과 오늘 러브게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진짜 너무 만난 지 오래됐잖아요. 네, 이찬 씨하고 디온 씨하고. 너무 오래간만에. 기억나요? 비디오 스타. 기억나죠. 네, 데뷔하고 뭐 몇 달 안 됐을 때 네, 바로 만났습니다. 엄청 데뷔 초때 만나뵀어요. 진짜. 그래서 리더가 둘이라면. 네, 맞아요. 그죠? 막 이런 얘기 했었고. 그때 막 첫 예능이어가지고 엄청 맞아요. 막 설레했던 또 떨려했던 네, 기억이 납니다. 말도 진짜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그 당시에는. 연예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네, 진짜로. 근데 그 유일하게 챙겨주신 분이 소연. 네, 네, 맞아요. 네, 선배님이어가지고 아, 네, 진짜 너무 그때는 더 훨씬 더 그게 좀 컸어요?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기억에 와닿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라디오에서 또 곧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길어지고 하면서 네, 너무 오랫동안 예, 두 분과 만남이 늦어진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요. 희찬 씨, 예, 예, 러브게임 혹시 오면서 네, 예, 해준 얘기나 들은 얘기 있어요?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아, 찾아봤어요. 네, 네. 네, 좀 찾아보고 네, 네, 좀 알아봤습니다. 아, 근데 어때요? 오늘 세 분의 케미. 예,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봅니까? 아, 95점 하겠습니다. 어, 네. 5점은 왜 빠지나요? 저희는 5점이었기 때문에. 아, 야야. 예. 아니, 이건 정말 오래된 유머인데도 또 들을 때마다 아, 희찬 씨가 하니까 잘 살아나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오늘 95점. 예, 케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컴백하자마자 말레이시아, 대만 아이튠즈 탑 앨범 차트 탑3 진입, 그리고 국내 음원 사이트 벅땡에서 실시간 차트 6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즘에 실시간 차트 6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근데 맞아. 이 곡을 예, 작사 작곡한 이찬 씨, 야, 이때 이거 딱 봤을 때 그 느낌 어땠어요? 어, 사실 좀 뭐랄까 그냥 안 믿기고 좀 네, 어안이 벙벙했고 네, 신기하기도 했고. 어, 뭔가 현실감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냥 꿈 같았어요. 네, 기분이 좋으면서도 어, 뭔가 부담도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참 네, 기록이라는 게 그렇죠. 네. 예, 지원 씨는 그 결과 봤을 때 어땠습니까? 아, 저는 어, 또 팀으로서 이제 봤을 때 굉장히 네, 뿌듯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뭔가 이번 타이틀곡은 이찬이가 정말 거의 1부터 100까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예, 정도로 예,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랬겠죠. 네, 이찬 씨 옆에서 또 지켜봤으니까 예,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진짜 더 배로 기쁨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아니, 이찬 씨 본인의 곡이 타이틀곡이 됐을 때 느낌은 조금 또 다르잖아요. 근데 그 타이틀곡이 또 실시간 차트 6위가 되면, 근데 타이틀곡 됐을 때도 기뻤죠? 어, 그때도 안 믿겼어요. 어, 왜냐면 저는 이제 어, 수록곡을 예, 이제 넣고 싶어서 수록곡을 해서 이제 몇 개를 보냈는데 네, 저는 사실 이 곡이 대표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지 몰랐어요. 근데 대표님이 갑자기 심지어 1절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너무 좋은데 바로 개인기야, 개인기 성대모사. 네, 네, 너무 필요하거든. 아, 바로 완성해 봐.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이틀 만에 빨리 가사랑 이제 멜로디랑 써서 바로 보냈더니 오케이, 이걸로 가자. 아~ 그래서 바로 이제
빡빡빡빡 진행이 됐어요. 예. 그리고 또 부담을 엄청 가졌어요. 아이 그렇겠죠. 예. 타이틀곡 엄청 부담이 많이 안 돼 봐. 예. 그러면 본인이 그쵸. 얼마나 마음이 무거워요. 멤버들도 예. 아 마음에 들어야 될 텐데 이런 예.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야 근데 뭐 1절까지 딱 썼는데 이제 오케이 빨리빨리 된 거 보면 예 정말 명곡이란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찬 씨 저작권료 통장 보면 또 믿기지 않을 거예요. 어, 광대 올라가네요. 예 믿기지 않을 거예요. 아직은 정산이 안 됐겠지만 맞아요. 이제 올라오겠죠. 예. 자 오늘은 세 분이 주인공이고 다크비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다크비가 DKB이잖아요. 네. 그래서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예전 팀과 요즘 팀을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뭐 요즘에 뭐 TNX 요즘에 많죠. 네. 예. 뭐 혹은 뭐 또 몬스타 X 예.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뭐 저스트 B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왔다 갔다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부터 시작합니다. 네. 네. 네, 그 시절 초딩들의 첫사랑 원조 초통령 B1A4가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7위를 차지했습니다. B1A4 잘자요 굿나잇 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안무를 예 귀엽게 그 옛날 생각나죠. 맞아요. 예. 네. 이 초등학생들의 장기자랑 최고 인기곡이었습니다. 예. 잠옷 입고. 맞아요. 맞아요. 네. 잠옷 입고 네. 완전 기억나죠. 그래서 네. 세 분은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연예인 되기 전에 연습생 네. 되기 전에 장기자랑 뭐 어떤 곡으로 했는지 기억나는 거 있어요? 네. 우리 희찬 씨는 쩔어. 어, 네. 예, 그 영상이 100만이 넘었던데요. 막 엄청났어요. 네, 150만 넘어가는 거 예, 그 정도 됐더라고요. 예. 그 예술고 제가 그 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과들이 많은데 예. 방송 제작과의 어떤 한 친구가 예. 영상을 실험 무용과처럼 예. 찍고 싶다 해 가지고 예. 그때 이제 너무 핫했던 방탄 선배님의 쩔어. 맞아요. 커버했었는데 예. 또 주에서 터져가지고 어 너무 기뻤죠.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그 영상 보면 어때요? 어, 그러니까 이불킥이 아니라 예. 저는 정말 최고의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요? 네. 어, 예전 모습 봐도 네. 예, 아, 대단한 자부심이에요. 네. 사실 그때보다가 지금 보면 얼마나 성장했는지 전 그것도 보이더라고요. 희찬 씨 맞아. 네, 풋풋한 모습 예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한 영상이니까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봐주세요. 예. 그리고 우리 디원 씨는 네. 막 그 댄스로 원래 유명해가지고 막 축제도 아니 아, 캐스팅 네. 됐었다 그랬나 예전에 맞아요. 제가 또 강원특별자치도 네, 속초시 네. 출신인데 네네. 솔직히 거기까지 캐스팅을 보러 오실 줄은 몰랐어요. 아, 그 멀리까지 다 가시는군요. 네, 근데 어떻게 또 알고 댄스 대회를 네. 제가 참가하시는 걸 아셔가지고 네. 오셔서 직접 이제 캐스팅을 하러 오셨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어떤 곡들 연습했었어요? 아, 그 당시에는 뭐가 유명했어요? 제 그 당시에는? 기억으로는 이제 엑소 선배님 아. 예, 중독. 아유, 어려운 거 네. 연습하셨네. 어려운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되게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좀 쉬운 것들도 많은데 안무 단위도 엄청 높은 걸 연습하셨네요. 네, 좀 약간 그 당시 그런 약간 자존심이 있었어. 아유, 중독. 오, 예, 네, 중독. 예. 그리고 어, 혹시 기억나요? 뭐 장기자랑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아, 너무 잘 기억나서 예. 아직도 생생한데 제가 중3 때 학교 축제에 올라갔었는데 예. 맞아요. 인피니트 선배님의 추격자로 올라갔어요. 근데 또 신기한 게 그때 예. 같이 무대 올라간 친구가 예. 그 지금 더보이즈의 현재라는 현재, 친구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때는 사실 그 친구가 가수의 꿈이 없었는데 예. 어, 이렇게 뭔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수가 이제 같이 되어서 만나는 게 예. 어, 너무 신기했죠. 이번에 그래서 챌린지 같이 했어요? 지금 이 친구가 예. 투어 미국 아, 그래. 가 있어가지고 멀리 가 있어서 네, 그래서 아. 오면은 바로 해야죠. 오, 그러니까 제가 뭘... 또 나갈 것 같아가지고 시간 맞지 아니 월드 투어를 또 나가잖아요. 맞아요. 거기가 이거 더보이즈 들어오면 여기 나가니까 맞아요. 그냥 호텔 방에서 찍고 영상 붙여요 아, 그냥 서로 그럼 서로 붙여요. 괜찮네. 요즘에 뾱뾱이 있잖아요 휴대폰 딱 거울에 붙이고 하면 됩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예 왜냐면 사실 이렇게 절친이기 쉽지가 않은데 그죠 네, 맞아요, 고등학교까지 맞아요. 같이 예 다니고 했어서 예 아 월드 투어 얘기 좀 뒤에. 잠시 또 할게요. 네. 예, 예. 네. 자, 계속해서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7위 공개합니다.
네, 적수 없는 대세 그룹 아이브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7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이브 애프터 라이크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원형적 사고라고 들어보셨죠? 네. 예, 우리 멤버들 중에 혹은 세 분 중에 가장 긍정적인 사고 누굽니까? 아, 아무래도 희찬이인 네. 것 같아요. 네네. 본인도 인정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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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입니다. 어, 그래서 네. 긍정적으로 살면 뭐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네. 힘든 일을 더 밟고 그냥 더 좋은 생각을 해서 더 각성하게 만들어서 네.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세 분이 또 보기에 가장 좀 부정적인 멤버 누굽니까? 예. 네. 아니면 좀 세 명 중이요? 세 명 중에 있어요? 세 명 중에는 없어요. 네. 네. 다른 진짜. 멤버 중에. 원형적 사고가 좀 반대로 예, 좀 부정적이야. 마음이 힘들어. 부정. 네. 근데 저희 멤버 중에 부정은 없는 것 같아요. 부정은 없어요? 네. 그러면 사실 여기에 이제 막내 이서 씨가 정말 최고의 사랑을 네. 받고 있거든요. 실제 막내는 뭐 해리준 씨지만 네, 네. 가장 막내 같은 멤버 누굽니까? 좀 챙겨줘야 되는 멤버 누구예요? 전 GK 형. 왜요? 아, GK 형이 저보다 형인데. 네, 형이죠. 형이랑 같이 둘이 같이 있을 시간이 많거든요. 예. 이야기 하다 보면은 애기예요? 형 말고 저보다 친구 같아요. 아, 약간 네. 어린 감성이 있어요. 어린 감성도 있고 예. 같이 또 이야기가 너무 잘 통해서. 그럼 GK 뭘 좀 제일 좀 신경 써 줘야 됩니까? GK 형이요? 예. GK 형은 밥 잘 챙겨 줘야 되고. 아, 밥을 잘 챙겨 줘야 돼요. 물건을 잘 두고 다녀서 물건도 잘 챙겨 줘야 되고. 아, 네. 그건 이찬 씨가 할 말은 아닌 거 같아요. 그건 맞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찬 씨 최근에 뭐 잃어버렸어요? 최근에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최근에 이어폰을 잃어버린 건 아닌데 이게 이찬이가 되게 신기한 게 예.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데 예. 항상 잘 찾아요. 다행이다. 예. 본인이 이제 직원분한테 잠시 맡겨둔 무대 때문에 잠시 맡겨놨는데 예. 그걸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다른 거에 너무 신경을 쓰면은 그런 소소한 게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 날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쯤 생각났어요? 아 참, 내가 직원한테 맡겼지. 이제 어제 새벽 연습 끝나고 집 가는데 이어폰 끼고 가고 싶은데 이어폰이 없는 거예요. 없죠. 예. 아 맞다. 맞아. 근데 이게 이어폰이 이제 생긴 지가 하루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설마 이건 진짜 안 된다 해서 예. 이제. 직원분들이나 스태프분들이 다 연락을 해봤어요. 혹시 본 적 있냐. 네. 근데 다행히 직원분께서 가지고 계신다 그래가지고 네. 이제부터는 웬만하면은 스케줄 때는 네. 안 가지고 다닐라고. 네. 웬만하면 정신이 없으니까. 정신 없으니까 활동 때는요 그냥 짐을 네. 줄이세요. 맞아요. 저도 맞아요. 기억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짐이 많으면 더 많이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짐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꿀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찬 씨, 예, 파이팅. 예. 자, 계속해서 팀명이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6위 공개합니다. 네. 데뷔와 동시에 차트 올킬 신화를 써낸 그룹 미스에이 선배님이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6위 차지했습니다. 미스에이고요. 계속해서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6위 공개합니다. 허허. 이후로 뭐지? 이찬 씨 소개 잘해주세요. 멋있게. 진짜 플러팅은 헷갈리지 않게 하는 거죠. K-POP 리스너들에게 찐 플러팅을 날리러 왔습니다. 비주얼, 퍼포먼스, 라이브 그리고 복근까지 완벽히 준비해 신곡 플러팅 X로 돌아온 다크비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플러팅 X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 곡 작사 작곡 했을 때 앞서서 잠깐 이찬 씨가 얘기해 줬는데 1절만 그냥 만들어서 올렸다. 네.
근데 이게 처음에 탄생 비하인드 좀 알려주세요. 뭐 어떤 거에 좀 뭐 생각이 나서 그냥 쓰게 됐는지. 전 사실 제목이 주는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지금 이 플러팅의 제목을 지어서 플러팅이라는 이야기로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 처음에 이제 지금 현재의 플러팅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생각해요. 예전에 썸이라는 단어가 한동안 유행이었다가 지금 이제 플러팅이에요. 그때 썸이란 단어가 유행했을 때 썸이란 노래가 굉장히 잘 됐잖아요. 큰 사랑 받았죠. 소유 선배님과 정규 선배님. 나도 플러팅이라는 이 뭔가 많이 쓰인 언어에 노래를 써보고 싶다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써본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곡 그냥 금방 진행됐어요? 아니면은 수정 여러 번 했습니까? 이제 제가 다 만들고 대표님과 상의하에 좀 수정을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조금 마무리를. 우리 멤버들은 처음에 가이드 듣고 느낌 어땠어요? 우선은 좀 생소했어요. 우선 이찬 씨가 곡 한 곡을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이번에 보컬 비중이 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원래 래퍼거든요. 이찬 씨가. 래퍼인데 모든 한 곡을 보컬로 채워서 하는 거 보고 처음에는 좀 약간 좀 약간 어색해요. 어색한데 이러다가 듣다 보니까 아, 이 친구가 진짜 열심히 노력했구나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희찬 씨는 듣자마자 첫 느낌 어땠습니까? 저는 엄청 강렬했어가지고 확 꽂혔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한방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좀 잘 살릴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 좀 올라왔어요? 이 노래는 뭔가 좀 듣고 아 좋다 자신감이 붙는다 했는데 또 하게 되어서 또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느낌 막 오는 곡들이 있잖아요. 이제 뮤직비디오 이야기 좀 해주세요. 희찬 씨 그 햄버거 햄버거 씬 그 햄버거 진짜 맛있었나요? 햄버거 저희가 그때 이제 촬영 햄버거 먹을 때가 시간이 이제 새벽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진짜 배고플 시간 정말 배고플 시간이었고 근데 딱 마침 햄버거를 이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거기에 딱 이제 멤버를 지정해 주셨는데 준서랑 희찬이 된 거죠. 그렇죠. 야, 준서야, 됐다 먹자. 그래서 이제 햄버거를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 추천이에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부러웠어. 예.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촬영 하고 있을 때 희찬 준서를 피해서 좀 드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진짜 먹고 싶었는데 저희가 이제 식단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 당시 또 그래 식단 때문에 못 먹은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식단 얘기 나와서 얘긴데 그 혜리준 씨의 그 볶음 플러팅 그 안무 그거는 어떻게 해서 처음에 누가 제의를 했으며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일단은 나 너무 깜짝 놀랐잖아 보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일단 이제 제목이 플러팅 X잖아요. 일단 플러팅이 들어가야 되는 느낌이고 일단 이번에 대표님께서 뭔가 좀 상의를 올리는 안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저도 섹시한 안무가 더 없을까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댄스 브레이크 때 근데 딱 느낌이 여기서 복근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해리도 복근이 있고 멤버들도 다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복근 플러팅을 해보자. 아니 근데 어떻게 막내가 당첨이 됐어요? 제일 선명했어요. 선명해요. 엄청 선명해요. 그래서 다들 이거 뭐 혹시 그 안무 좀 탐나는 멤버 없어요? 이거 좀 내가 언제 한번 또 살려보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친구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운동을. 그래서 좀 센터에 있을 때 해리처럼 좀 이렇게 줌이 팍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한 번쯤. 그게 좀 아쉬워가지고. 그렇죠. 저는 이찬 씨가 좀 나중에 기회가 된다고. 준비 팍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찬 씨 마음은 어때요? 본인이 그렇죠. 또 마음의 준비가 돼야 또 그 카메라 리허설을 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뭐 이게 사실 복근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저 자신과의 좀 싸움이 있었어요. 살면서 복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게 이번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뭐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기분이라 막 그런 거에 아쉬움은 별로 없고 그리고 또 저희가 투어도 있고 콘서트도 있다 보니까 많이 남아있어요. 사실 저는 무대 위에서 이제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면 이제 월드 투어 때 또 근데 부담이구나. 그게 이제 두 달 동안 이제 나갔는데 저도 맛있는 걸
걸 먹고 싶잖아요. 그치. 그래서 아마 좀 이제 후반 갈수록 아, 무너진다. 조금 이제 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면 초반에 네, 초반에 예, 예 한번 네.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패스해야죠 뭐. 네. 왜냐면 먹는 것도 중요하고 뒤로 갈수록 또 많이 지치는데. 그냥 예. 먹을 걸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네, 맞아, 예. 그래서 뭐 기회가 되면 예, 우리 희찬 씨는 어때요? 희찬 씨는 네. 혹시라도 나한테 이 파트가 온다면 해볼 마음, 자신감 있어요? 저가 여기 네. 그 댄스 브레이크가 두 개 나오는데 네. 해리랑 저가 같이 예. 센터라 가지고 네, 네, 저도 네. 깝니다. 오, 네. 오 그러니까 네. 예. 아 그러면 복근 지금 예. 그 관리 때문에 계속 힘들게 식단 하고 있어요? 어 그렇게 많이 힘들게 식단은 안 하고 저희가 계속 지금 건강한 밥 먹으면서 네, 건강한 밥 먹으면서 좀 흥분하고 많이 먹지 않고 적당하게 먹고 네. 이제 연습 열심히 하면서 계속 또 뭐지 땀을 많이 흘리니까 네. 살이 별로 찔 수 없습니다. 아 네. 그래 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틈틈이 네. 운동 계속하고 네네 네. 앞으로도 계속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월드 투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 투어 앞두고 제일 좀 걱정되는 거 있어요 혹시 첫 월드 투어라 아무래도 저희가 그 기존에도 해외를 몇 번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네. 뭐 처음 가보는 나라들도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우리를 처음 봐주시는 팬들도 있을 텐데 네.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까라는 걱정이 걱정. 네, 앞서기도 하긴 한데 아. 근데 저희는 좀 무대적으로는 자신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한 번 오는 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도 한 번 오셨다가 푹 빠지게 될 것이다. 그렇죠. 네, 이런 포부로 예. 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잘 될 거예요. 지금 뭐 유럽 쪽 이런 쪽까지 멀리까지 네, 다 맞아요, 가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짐 잘 챙기시고 네. 건강 잘 챙겨서 공연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계속해서 팀명이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5위 공개합니다. 네, 세상에 대문자 물음표를 던졌던 보이그룹 엠블랙 선배님이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5위 차지했습니다. 엠블랙의 Y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희찬 씨가 Y 안무를 정확하게 이제 기억을 하면서 예, 예, 제안을 예. 해주셨어요. 네. 예전에 그 이준 씨가 여기서 단추가 하나 뜯어지면서 상의탈의로 다 갔던 그 퍼포먼스 기억하죠. 난리 났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만큼 또 강렬했던 게 데뷔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첫 무대에서 손수건인가 여기 뭐 찼던 게 땅에 떨어져가지고 아직도 기억나요. 그거는 하세요?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대박. 장면은 왜냐면 그 데뷔한 지 얼마 또 안 됐었고 맞아요, 맞아요, 데뷔곡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그때 생각하면 지금 어때요? 아 제가 이제 첫 그거였는데 갑자기 손수건이 네. 하다가 2절쯤이었어요. 그렇죠. 저희 K형 파트였는데 네. 손수건이 빠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딱 후에 나와야 됐는데 여기 앞에 딱 무대 덩그러니 혼자 있는 거예요. 네. 이건 무조건 줘야 된다. 그치. 근데 딱 마침 그 동작에 다운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 오케이 그럼 이때 잡고 하면서 저희가 아무 또 뒤쪽에 네. 던지는 게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서 네. 반동 줄 때 이때 잡고 던지자. 그러니까 그거를 한 2초 사이에 생각 다 한 거잖아요. 그쵸. 아, 네. 잠시 후에 그 비하인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잠깐만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다크비의 이찬 디원 희찬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직후에 너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다크비 러브게임 혹은 다크비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5위 공개합니다. 예. 얼음처럼 쿨하면서도 누구보다 핫한 중독성 있는 그룹 스테이시 분들이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5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테이시
티티 아이스땡이 흐르고 있습니다. 디원 씨 많이 봤죠 이 안무. 아, 예. 너무 중독적이더라고요. 챌린지 굉장히 쉽게 만들어줘서 네, 요즘에는 또 쉬운 버전이 꼭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크비도 쉬운 버전 만들어줬잖아요. 네, 네,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해야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따라할 수 있으니까. 예. 자 난이도 어떤 것 같아요 이번에 챌린지 난이도 쉬운 버전. 소이지입니다. 아 소이지. 왜냐면 예. 저희가 안무를 이제 가사에 맞게 안무를 짰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네. 가사만 외워도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아, 맞아요. 네. 가사만 외워도 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소이지입니다. 네, 그건 누가 짰어요 이 안무는? 이지 버전은? 원래 있는 훅 안무에 네. 그냥 바꿔주는 그냥 거. 조금만 바꿔서 네. 이제 디원이랑 희찬이가 네. 또 힘을 써줬고. 오, 네. 네. 그래요. 아 여기 두 분 계시는데 네. 두 분이 만들어 주셨군요. 결국은 네. 딱... 맨 처음으로 네. 영상 찍었어요. 그렇죠. 이지 버전 봤어요. 이지 버전. 네, 네 봤습니다. 봤습니다. 예, 상반신 위주로 네, 네, 맞아요. 상의 위주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보시고 많이 많이 따라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스테이씨가 이제 이제부터는 리더가 없는 체제로 가고 있거든요. 그쵸. 예. 근데 여기는 이제 다크비 제가 처음에 소개받을 때 팀의 리더가 두 명이라며 제가 네, 2020년에 맞아요. 막 소개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좀 새로운 느낌이었는데 자 희찬 씨한테 여쭤볼게요. 아. 자, 어떤 리더입니까? 짧게 얘기해주세요. 솔직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디원은 한마디로 어떤 리더다? 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럼요. 예. 저는 두 분 저한테 다 너무 똑같으신 분들. 아, 그래요? 정말 다정, 한없이 다정하고 예. 말 잘 들어주고 오. 잘 챙겨주고.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못 정하겠습니다. 아, 진짜 그래요? 저한테 너무 다 잘해주셔가지고. 아, 그러면 이제 리더한테 물어볼게요. 희찬 씨가 어떤 점이 좀 힘든가요? 힘들 수 있어요. 예, 힘들 수 있지. 아, 일단 희찬 씨는 예. 뭐 잘못이라고 예. 할 정도는 아닌데 예. 일단 대답을 진짜 잘해줘요. 아, 대답을. 말을 막 리액션. 뭐 아무리 피곤해도 막 이찬이나 제가 예. 뭐 얘들아 이런 거 좀 이렇게 해서 좀 열심히 해보자. 오. 이러면 애들이 지쳐서 아, 예, 그냥 이렇게만 해도 그렇죠. 희찬 씨는 완전 그냥 아, 형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 약간 아, 이런 식으로 해줬는데 필요해. 예. 근데 이런 이제 잔소리 아닌 잔소리들을 계속하게 만들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대답은 잘하는데 오케이 실행이 네. 하다 보면 잘 안 돼. 네. 아 그 힘들죠. 네. 근데 이게 이 친구가 이제 진짜 아기를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본인도 모르게 네. 그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 근데 그 모습이 미뤄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 아, 그 알죠 어떤 느낌인지. 아, 그건 알죠. 저도 참 잘하고 싶은데 그래. 귀여워요. 귀여워. 아, 그래 안 될 수가 있어. 혹시 뭐 이찬 씨 얘기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 희찬 씨에 대해서. 아, 네. 너무 진짜 너무 좋은 동생이고 좋은 네. 멤버이어서 뭐 네. 딱히 없는데 네. 뭐 굳이 하나 뽑자면 예. 굳이 예. 너무 자기에 취해 있을 때가 있어요. 예. 그 필링이 맞아요, 맞아요. 필링이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 희찬아 이건 조금 과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 근데 또 그거를 받아들이는 예. 것과 안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거든. 예. 이 친구는 받아들이는 친구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희찬이가 정말 좋은 멤버인 것 같아요. 예. 네. 약간 맞아요. 과할 수 있는데 또 그 과함이 또 귀엽기도 하고 네, 맞아요, 아, 그리고 맞아요. 또 금방 또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하니까 야, 희찬 씨의 장단점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오늘 제가 듣게 됐네요. 정말 든든합니다. 진짜 형이랑 있으면 진짜 네. 자 계속해서 팀명이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4위 공개합니다. 청순하게 데뷔해서 비글미를 롱런 중입니다. 으리으리한 장수두 에이핑크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4위 차지했습니다. 내게 다가온 그대 살며시 내게로 와 입맞춰준 그때 마치 마법처럼 날 감싸준 추억의 명곡입니다. 예. 에이핑크고요. 계속해서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4위 갑니다. Yeah, 아이돌도 열광하는 아이돌 글로벌 대세 그룹 아이들 선배님이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4위를 차지하셨습니다. 오! 오!
아이들의 텀보이 다 기억나죠? 예지현 씨. 예, 너무 예, 잘 기억이 납니다. 이 전소연 씨가 멤버들의 특징을 진짜 숨소리까지 살려가지고 그 멤버한테 최애의 파트를 선물하는 걸로 맞아요, 유명한데요. 맞아요. 이번에 이찬 씨도 이제 각 멤버들 뭐 생각하면서 뭐 디렉을 해 주었겠지만 이제 특별히 이 자리에 두 분이 계시니까 내가 D1을 위해서 희찬을 위해서 이런 거 좀 신경 썼다 하는 거 있으면 이 기회에 좀 어필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 D1이 같은 경우에는 네. 멤버 중에 가장 뭐랄까 그 노래의 감정을 잘 나타내는 네.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 파트의 가성 부분이 나오는데 네. 그 가성과의 진성의 그 감정을 정말 애절하게 실을 수 있는 친구가 디원이라고 생각해서 네. 그 디원이를 1, 2절 똑같은 파트에 네. 네. 그거는 이제 디원이가 제일 잘 살려서 네. 다른 친구를 바꿀 수가 없었어요. 네네. 어떻게 그 감사합니다. 파트가 나에게 왔을 때 네. 자신이 좀 있었어요? 아니면 부담이었나요? 아 저는 가이드 받았을 때부터 네. 아 여기 이건 내 거구나. 그렇지. 아 느낌이 네. 그래 이거 말하지 않아도 벌써 이제는 이제 아는 거죠. 그렇죠. 자 희찬 씨한테는 어떤 느낌으로? 희찬 씨는 뭔가 약간 뭐 좀 랩을 할 때 세게 막 네. 많이 했던 부분들의 노래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네. 조금 부드러운 랩을 네. 시켜주고 싶었어가지고 네. 2절 벌스에 희찬이를 넣었는데 네. 굉장히 희찬이가 처음 해보는 톤이어서 어색하게도 들릴 것 같았는데 저는 굉장히 듣기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뭐랄까 희찬이의 새로운 발견이라고 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연습 좀 많이 했어요? 희찬 씨 녹음실 가기 전에 어땠어요? 그 파트 네. 예. 녹음은 금방 했어요? 녹음이요? 예. 아니면 또 오래 걸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 본인 파트가. 맞아요. 저는 금방은 하지 않았고요. 예.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예. 예. 아무래도 저희 창민이 형이 디렉을 보다 보니까 형도 추구하는 게 있을 거고 예. 만족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도 계속 하면서 좀 네. 고쳐가면서 네. 그렇게 좀 좋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두 분이 같이 노력을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니 디렉 볼 때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아 창민이 형 같은 경우는 네. 원래도 말을 이쁘게 하는데 네. 디렉 할 때 말을 더 이쁘게 해요. 네. 네. 희찬아 여기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러면서 완전 네. 완전 애교가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면서도 네. 같이 이게 기분이 좋아지면서 네. 진짜 네. 행복하게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 플러팅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팅 하시네요. 네, 저도 플러팅이네요. 사실 녹음실 가면은 혼난 적도 많고 네. 쫄아서 못한 적도 많아서 경험이 있어서 네, 이게 사실 그냥 막 이렇게 막 으악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절대로.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멤버들을 아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주면 멤버들도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용기가 나죠. 네, 진짜 녹음할 때 화나면 화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디렉터분들이. 맞아. 그래서 진짜 유명한 그런 디렉 뭐 봐주시는 분도 좋지만 이게 멤버가 그저 이렇게 디렉을 해주는 게 또 다른 느낌의 어떤 맞아요.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예. 자, 박수가 절로 나오죠. 예. 자, 계속해서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3위 갑니다. 네, 데뷔 15일 만에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한 실력파 꽃미남 밴드 CN블루 선배님께서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3위를 차지했습니다. 샘블루 웨토리아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혼자만의 시간이 아티스트한테 참 필요한데요. 혼자 있을 때 주로 뭘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멤버들 뭐해요? 이찬 씨 뭐 곡 써요? 가사 생각해요? 근데 제가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예. 곡 작업 빼고는 없어요. 예. 왜냐면 연습실에는 멤버들이 연습할 때 그렇죠. 춤 연습하고 숙소에는 또 같이 있고 예. 저는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작업할 예. 때여서 네 진짜 작업하는 것 같아요. 네. 두 분은 어때요? 혼자 있을 때 뭐 하는 것 같아요? 아 저는 대부분 누워 있습니다. 네. 그냥 멍 네. 때리기 누워서 멍을 때리거나 네. 아니면 뭐 제가 드라마나 영화 오. 애니메이션 보는 걸 좋아해서 네. 네, 좀 즐기고 있습니다. 아, 네. 비활동기에는 밤새고 보나요? 네 완전 그렇죠 완전 밤새고 봅니다. 예 희찬 씨는
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혼자 있을 때도 계속 뭘 생각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준비하는 거를 계속 생각이 네. 나요. 네. 그러면 영상 같은 것도 네. 많이 봐요? 요즘에 쇼츠 뭐 이런 것도 혼자 있을 때 많이 봅니까? 아 영상 같은 것도 이제 자기 전에 틈틈이 보는 네. 보는 편이고. 네네. 네. 근데 혼자 있고 이럴 때는 고향이 밀양. 네, 경상남도 밀양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밀양 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밀양 고향 자랑 한번 해주세요. 일단 네. 저희 밀양 특산물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예, 예. 일단 저희는 경상남도 밀양시입니다. 네, 예. 네, 밀양시고요. 예. 제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특산물은 이제 얼음골 사과가 예. 유명하고요. 사과. 예. 그리고 이제 또 국밥 하면 또 밀양 돼지국밥이 또. 그래요. 많이 들었습니다. 밀양 돼지국밥. 예. 예. 그리고 밀양 깻잎도 유명하고. 예, 깻잎. 예. 예. 그치만 제가 있습니다. 아, 예. 네네. 예. 아니, 왜냐면 이제 사투리가 이제 처음보다 방송이 진행될수록 더 세져가지고. 맞아요. 이트씨가, 그죠? 예.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네. 그래서 더 밀양이 이제 각인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밀양 친구였지. 맞습니다. 예, 예. 여름 휴가지로 밀양 추천이에요? 비추천이에요? 어때요? 완전 추천이죠. 좀 네. 시원해요? 일단 시원하고요. 네. 제가 아까 말한 네. 그 얼음골 사과 네. 있잖아요. 얼음골이 굉장히 좋아요. 아 그래요? 진짜 거기서 수박 먹으면은 시원해요? 끝장납니다. 아 네. 그러면은 뭐 얼음골을 검색해서 가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들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 데도 많아가지고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예. 자 계속해서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3위 공개합니다. 이런 게 바로 멋인기라. 케이팝 그룹 최초 미국 글로브 라이프 필드 공연장에 입성한 ATG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자, ATG 멋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다크비가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커버해서 엄청난 니곡내곡 스킬을 썼던 곡입니다. 이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던지 지금도 시간이 이제 지나도 안무가 자동으로 예 기억이 날 맞아요. 정도로 아니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너무 힘든 작업인데 처음에 네. 누구의 아이디어예요? 이 도전해보자. 처음에 저희끼리 멤버들끼리 이야기했을 때는 예. 이찬이가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예. 예. 이찬이가 우리한테 좀 좋은 기회다. 왜냐면 저희 멤버들도 팀으로서의 이런 우리 팀워크나 그 에너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예. 이런 마음이 너무 컸는데 네. 다행히 팀 서바이벌이라는 네. 좀 특별한 서바이벌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나가자 했는데 네. 전원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나갔는데 나가서 겪어보니 아 이거는 진짜 너무 힘들었다. 지금까지 생각나는 거 있어요?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저희 그 곡 중에 그 미션 곡으로 코코콜라다라는 네. 곡을 받은 적이 있는데 네네. 완전 청량한 느낌의 곡인 거예요. 예. 근데 저희는 예. 여태까지 막 엄청 청량하고 이런 곡들을 타이틀로 한 번도 그렇죠. 없거든요. 그렇죠. 예, 다크비인데. 네. 그래서 좀 처음엔 많이 당황스럽지만 예. 이것 또한 우리 에너지로 풀어보자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대 구성을 저희가 싹 다 바꾸고 예. 안무도 새로 해서 네네. 저희만의 스타일을 많이 맞아요. 담아냈습니다. 아 그게 제일 그 작업이 힘들었고 네. 이찬 씨는 어땠습니까? 제일 힘들었던 거 생각지 못했는데 어떤 포인트 힘들었던 거 있어요? 저는 그 마지막 터닝 포인트라는 예. 무대를 준비할 때 굉장히 엄청 아크로바틱한 동작이나 이런 걸 준비하다가 예. 어깨가 좀 그래. 다쳤었어요. 그거 맞아 너무 과해. 그러니까 시작부터 너무 막 네. 예, 안무가 과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던지다가 어깨가 좀 찢어졌는데 그 아유. 처음으로 살면서 다쳐봤단 말이에요. 몸 이런 게 그래서 예. 좀 겁도 났고 예. 이제는 조금 몸 생각하면서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걸 예. 느낀 것 같아요. 조금. 네네 예. 맞아요. 큰 교훈을 얻었네요. 맞아. 부상이 오면은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예. 이제 생각해 보니 아 이거는 그땐 힘들었지만 생각해 보니 참 좋았다 하는 거 있어요. 행복했다 하는 거. 저는 대기 시간. 예. 대기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정말 길었어요. 맞아요. 그거를 힘들다고 하는 아이돌들도 많았어요. 진짜 되게 예.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대기 시간 갈 때 진짜 힘들었는데. 예, 막 열몇 시간씩 대기하고 예. 막 목소리가 안 나온다며. 예. 예. 그 뭐,
다른 팀들 인터뷰할 때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예. 근데 그 시간이 있었기에 예. 그 거기 참가하시는 분들이랑 예. 좀 대화도 많이 하고 아 이렇게 경험을 했을 수도 있구나 하면서 예. 엄청 되게 친밀한 관계가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게 얻은 예, 큰 예, 수확이네요. 예예. 예. 너무 크게 얻었어요. 요즘까지도 그래도 너무 절친으로 잘 지내고 있는 팀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도 예. 배너 예. 이제 분들이랑도 연락을 네. 했고. 네네. 저희 다크비 팀으로서 되게 친한 그룹은 네. 이제 BA173이라는 네, 네, 맞아요. 그룹이랑 네. 그 팬분들께서 다크 BA173이라고 부를 정도로 맞아요. 예예. 온앤오프하고 에이티즈 같은 예, 그런 예, 느낌이잖아요. 예예. 예. 정말 각별히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예 우정 예, 네. 영원하길 바랄게요. 네네. 계속해서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2위 공개합니다. Electric shock, electric shock. 점점 전류들이 몸을 타고 흘러다녀 기절할 듯 아슬아슬 찌릿찌릿 춤 충분해 네 사랑이 과분해 격하게 날 아끼는 거다 알아 골차돔 빨리 들어가 실험적인 컨셉으로 컴백 때마다 강렬한 자극을 주었던 FX 선배님이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2위를 차지하셨습니다. 오! FX고요. 계속해서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2위 공개합니다. 네, 팬 사랑의 바이브를 찾는다면 이분들을 주목하세요. 네. K-POP의 대표 최수종 그룹 몬스타엑스 선배님께서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2위 차지했습니다. 아 여기 뭐 다 멋있지만 래퍼들 예 아 두 명 이제 너무 멋있습니다. 예, 뷰티풀 라이어가 흐르고 있습니다. 주원 씨가 그 프로듀싱하고 터닝 포인트 앞서서 우리 이찬 씨가 네네네.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때 엠카에서 MC 하고 있을 때 주원 씨가 네. 그때 스페셜 활동을 맞아요.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너무 강렬했었거든요. 왜냐면 프로듀싱한 팀인데 맞아요. MC 하고 있을 때 나오니까 맞아요. 안무도 엄청 멋있었는데 혹시 주원 씨가 해준 이야기들 중에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뭐 칭찬이나 뭐 이런 이야기 있습니까? 저 녹음 말씀하세요. 저 녹음할 때 네. 제가 텐션이 많이 높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할 때는 네. 텐션이 너무 높아서 좀 약간 깎아라. 많이 깎아라고 예, 했었는데 예, 예. 주원 선배님께서는 애초에 텐션이 엄청 높으시니까 예. 저도 같이 텐션 높으니까 예. 시너지가 완전 활활 타올라서 아주 뭐 물고기 물 만났네요. 아, 그때 빨리 끝났습니다. 네, 그래 그렇구나. 그러니까 에너지 또 막 그렇게 네. 같이 업으로 맞춰주는 네. 선배를 만났네요. 네. 디원 씨는 혹시 주원 씨 아, 네.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 MC 하고 계실 때 예. 저희가 무대를 섰잖아요. 그죠. 진짜 우리 멤버들끼리 예. 그냥 장난으로 예. 막 우리 진짜 우리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 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무대 찢어보자. 진짜 그치? 보여드려야 된다. 맞아. 하고 이제 무대를 하고 내려왔는데 예. 아 진짜 근데 주원 선배님께 예. 아 이 곡은 진짜 다크비 거다. 맞아. 이런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고의 칭찬이죠. 아, 또 저희가 롤 모델이 몬스타엑스 선배님이거든요. 예. 정말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주원 씨가 또 마음에 없는 말은 못해요. 네, 네, 근데 그 진짜 찐 칭찬이어가지고 너무 정말 좋았습니다.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무대 여러분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 무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먼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1위 공개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걸 알지만 데뷔 20주년 전국 투어로 뜨거운 인기를 다시 한번 증명한 SG 워너비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네, 유치원생도 따라 불렀던 국민 애창곡의 주인공이죠. 아이콘 선배님이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자, 사랑을 했다 이 곡 들으면서 세 분과는 마무리할 텐데요. 아, 아쉽습니다. 못한 얘기 있어요? 아, 나 이거 준비했는데 해야 되는데 있어요? 선배님 너무 오랜만에 만났게 돼서 네. 너무 영광이에요. 감사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진짜, 뭐 진짜 네. 보고 싶었어요. 진짜 다크비 오래 걸렸습니다. 이찬 씨 못한 얘기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플러팅에서 제가 직접 작사를 했으니까 그래. 많이 들어주세요. 맞아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제 이제까지는 우리 용영한테 저작권이 갔는데 이제 이찬 씨한테 가니까 네. 예 그거 더 다시 한번 네. 축하드리고 밥 좀 얻어먹기 많이 들어주세요. 그렇죠. 이찬 씨 네. 오늘 어땠어요? 아 저는 오늘 선배님을 처음 뵀는데 네 맞아요. 저는 다 놓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너무 행복하게 제일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진짜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희찬 씨 에너지 때문에 네. 네,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월드투어 건강하게 네. 잘 다녀오시고 감사합니다. 예 영상으로 볼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끝으로 카메라 보시고 비비 사랑해요 귀엽게 부탁드립니다. 아, 네, 자 둘 셋 비비 사랑해요.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